경상남도 창원에 소재한 태광 M&S 주식회사는 대기업의 중장비 부품 및 방산 제품을 정밀 가공하고 공작기계 주변장치 제작 및 FA 자동화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0년에 입사하여 22년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생산관리 업무와 생산부에서 12년간의 오퍼레이터 경험을 거쳐 현재 절단사업부 생산총괄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이스프린트 301호 3kW가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장비로 업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장비입니다. 22년간 장비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어 절단 속도 외에는 도입 시 대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바이스타 402호 4kW가 있습니다. 국내 1호 대형 CO2 레이저로 회사 성장에 크게 기여한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년간 9만 시간 이상 사용했는데 특히 방산 제품 생산할 때 빠른 생산 속도로 전체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바이스트로닉 레이저의 최대 장점은 기구 부족으로 매우 우수한 장비 컨셉과 뛰어난 내구성이 특징입니다. 구형, 신형, 중고 등을 포함하여 다섯 대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CO2 레이저를 성공적으로 사용하면서 바이스트로닉 장비에 대한 신뢰가 쌓였습니다. 2020년에 도입했던 파이버 레이저 6kg를 통해 높은 생산성을 실감하면서 신형 파이버 레이저 도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신형 장비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보다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기적인 청소와 관리, 정리정돈, 애착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관리에 기울인 노력은 장비 성능 유지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바이스트로닉 장비의 컨셉과 디자인을 존중하고 배열 단계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규칙을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캐드캠 단계부터 장비에 적합하도록 작업하여 충돌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또한 라이트 배리어 등의 안전기능 활용을 권고합니다. 여름철에 대비하여 이동식 에어컨을 미리 설치하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이버 레이저 도입으로 생산성 증가는 물론 캐드캠 업무 역시 증가하게 마련입니다. 대량 생산 시 사전에 철저한 생산 계획 수립이 중요합니다. 또한 특성에 맞는 소재별 파라메타를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원만하게 파이버 레이저 생산 체제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바이스트로닉 장비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서비스입니다. 엔지니어의 태도 및 역량, 긴급한 상황에서의 뛰어난 대응력, 그리고 20년 이상의 원활한 부품 공급 등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라는 정부 정책은 시대의 흐름으로 변화에 적응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습니다. 당사는 직원들을 위한 복지 증진으로 근속 환경을 조성하여 부인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단축된 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 고성능 절단 장비를 도입하고 생산 자동화 추진으로 생산성을 늘려나가는 것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신형 장비 도입으로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대행 물량 위주의 전국 구형업을 통한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당사 자체 완성품인 공작기계나 FA 등의 절단 물량 생산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